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각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입니다. 민주당은 25.5%를 득표해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41%인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1%포인트 이상 많은 26.7%를 얻고도 의석은 38개에 그쳤습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만을 뽑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수많은 사표 양산으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방선거는 어떨까요? 지난 6월 전북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득표율 68.1%로 의석의 92.3%를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12.88%를 득표했지만 단 한 석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거대 정당은 과대, 소수 정당은 오히려 과소대표되는 현행 선거제도.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도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실시하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주당에게 야당 시절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자 독식 구조로 일관했던 이 구조를 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정치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선거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A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지지율이 30%라고 가정하면 전체 의석 300개의 30%인 90개를 할당받습니다. 또 앞서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이 50개라면 나머지 40개는 비례의석으로 배분받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 득표율이 의석수로 연동이 된다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소수 정당 의석이 늘어 전북 등 일부 지역의 일당 독주 체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경쟁 체제가 없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특히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적인 정당 간의 정책 경쟁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늘면 국회의 지역 대표성이 그만큼 줄 수 있다는 단점은 독일과 같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나 선관위도 전체 선거구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지역 대표성과 함께 비례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불합리한 정치 구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보다 의원 정수를 좀 높여서 늘려서 오히려 좀 괜찮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시 후보자의 자질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도 과제입니다. 정당의 리스트를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정당원 혹은 국민들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민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 실제 민심을 반영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